거기다 빨대 딱 꽂고 쫙 빨고 과감히 버리고 재벌 가라든가 특수관계 있지 않는 중소기업은 다 죽고 수다만 봐도 해본 거를 있으면 너무 어떡하냐. 여기다가 다 갖다 이렇게 쭉쭉 박아놨어요. 우물타기만 지하면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또 교회 토거나의 클라이맥스 같은 거.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애들이 도둑놈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못 버티고 정말 불렀어요. 어 그래요? 우리 애가 여기 왜 들어왔어야 된다고. 왜? 2011년도 어느덧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를 대표하는 사자성어로 어미도종이 선정됐는데요. 자기 귀를 막고 종을 훔친다는 뜻으로 나쁜 일을 하고도 다른 사람의 비난이 두려워 자신의 귀를 막는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올해도 소통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PD수첩은 올해 총 46편을 방송했습니다. 구제역과 같은 국가적인 재앙부터 광주 인화학교, 이국철 비망록 등 사회적인 이슈까지 크고 작은 사건들을 취재하면서 때론 분노하기도, 때론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흐르는 강물을 막을 순 없어요. SLS 그룹 이국철 회장의 폭로가 시작됐다. 현 정권 주요 인사들이 줄줄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PD수첩은 이국철 회장의 미공개 비망록을 단독 입수했다. 2009년 SLS 그룹에 대한 강도 높은 검찰 수사가 시작됐고 이 회장은 구명 로비를 위해 정권 실세 측근과 접촉했다. 근데 이거 풀려면 ST 쪽을 선대야 된다. 돈 많이 든다. 이 회장은 정치권 로비스트이자 사업가인 문한철 씨를 통해 이상득 의원의 보좌관 박배수 씨를 소개받았다. 박배수 보좌관이 지금 번호가 나오고 있어요. 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박배수 보좌관이 금품을 받았다. 그런 그러면? 보도는 나온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고. 네. 그렇습니다. 받으신 적이 없으신 거죠? 박배수가 안 받았는데 내가 왜 받습니까? 이국철 회장은 문 씨를 통해 검찰 고위급 인사들도 소개받았다고 한다. 첫 만남은 남산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이루어졌고 두 번째 만남은 서초동의 한 오피스텔. 이곳에는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고급 식당이 있다고 합니다. 오피스텔인데 안에 들어가면 식당이에요. 네. 딱 하루에 한 팀만 받아요. 이국철 회장은 비망록에 검찰 고위 인사와 함께 식사했던 식당의 구조를 자세히 그려놓았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한 7시 한 40분쯤인지 30분, 아니 50분쯤에 오셨어요. 오셔서 텔레비 SBS 한번 틀어보자, 뉴스 한번 보자고 딱 틀으니까 강일학 경찰청장님 사건이 터졌어요. 네. 그러니까 저 우리 조직도 참 문제가 많다. 저 그분을 만나면서 느낀 점은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아, 검찰에도 이런 분이 계시구나. 비망록에는 이 회장이 두 번을 만났던 검찰 고위인사 등에게 5억 원을 전달했다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 문한철 씨를 통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분이 에코스를 타고 나중에 도착하셔서 전화로 그분 차량을 확인을 한 다음에 낮은 어떤 그냥 일반 건물의 조그마한 주차장에 약간 정차를 한 상태에서 전달을 했습니다. 최근 검찰 고위 인사 중 한 명이 김준규 전 검찰총장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만났을 뿐 부적절한 거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비망록은 점점 사실로 드러났다. 신재민 전 문광부 차관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은 지난 15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상득 의원의 보좌관 박배수 씨의 금품 수수 의혹도 사실로 밝혀졌다. 문한철이나 박배수라는 사람 믿을 이유가 없죠.
막말로 일개 보좌관이고 막말로 뭐 내가 이 사람들 언제 봤다고요. 저는 이상덕 씨 보고 쓴 거지. 내가 뭐 그 사람들 보고 뭐 단도 1원이라도 줄 이유가 없죠. PD수첩 방송 후 문 씨는 자신은 국회의원 보좌관과 법무법인의 고문으로 활동한 적이 없다고 밝혀왔다. 박 보좌관이 받은 7억 원 중 수억 원이 의원실 직원 계좌를 통해 세탁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이상득 의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참 부끄럽고 정말 창피합니다. 저도 뭐 조심해서 살았는데. 저 식초입니다. 유명세에 가려졌던 두 얼굴이 PD수첩 취재 결과 드러나기도 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코미디언이자 영화감독 심형래. 영구의 두 얼굴은 충격적이었다. 한국형 SF영화를 개척한 심형래 감독의 영구아트가 폐업했다. 심형래 씨는 회사 자금을 자기 돈처럼 썼다고 한다. 술은 안 드시면 또 이런 접대도 굉장히 많으셨고 그럴 때마다 이제 이런 화대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조금일 때는 한 40에서 50만 원. 네. 많을 때는 뭐 150만 원도 있고 되게 많았어요. 2,400만 원 보내주는 한 번에. 회사 자금은 도박에도 쓰였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형 그쪽에서 온 택시가 이제 사장님 기다리고 사장님 이제 그거 타고 나가시고 네. 예, 또 들어오시고 놀러 가셨어요. 어디? 정선? 그랬으니까 가끔 가세요. 언제부터 갔어? 그러니까 간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가 2008년 1월 달이니까 기호 개봉하고 수익 금액이 들어오고 난 시점부터죠. 해외 시장이 본인의 작품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심 씨의 자랑은 영화를 만들 때마다 반복됐다. 하지만 영화 디워와 라스트 가파더의 해외 극장 수입은 적자였다. 영화 제작에는 수억 원의 국고 지원금이 투입됐다. 솔직히 오늘 이 자리에서 뭐 이것 때문에 원장님 물러나라도 할 수 없지만은 솔직히 규정을 다 못 지켰습니다. 안 그러면 심형래 감독 지원을 할 수가 없는데 그래봐야 꼴랑 10억 지원했습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는 규정까지 바꿔가며 그의 영화에 수십억 대출 보증을 섰다. 심형래 씨에 대해 국고지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이어졌다. 연구 도와주려다가 이 무역보험공사가 연구돼버렸어요. 사실 다른 사람이 그 정도의 실패를 거듭했다면 그 다음에는 그런 프로젝트를 할 수가 없기 마련일 텐데 뭐 심형래가 갖고 있는 현실적 파고 워낙 세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돈을 어디선가 끌어들였고 올해 PD수첩에선 그동안 성역으로 여겨졌던 대형 교회의 재정 문제를 다뤘다. 50년 이 교회를 키워왔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들이 조용기 목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98년 국민일보는 자금난을 덜기 위해 신도들을 대상으로 평생 구독권 제도를 실시합니다. 수요 예배 때 같은데 되면은 그 국민의힘 1층 로비에 조용기 목사가 친히 와서 성도들에게 그 안수 기도를 해줍니다. 머리에 손 한번 얹고 그러면 그거 하고 바로 계약서에 사인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텃밭이다 싶는 거다. 그냥 축복의 텃밭이다 이게 하라. 5만 2천여 명의 독자에게서 342억 여원이 모였습니다. 그중 225억 원을 조용기 목사의 장남 조희준 씨가 사용했다고 한다. 돈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돈이 없단 말이야. 남이 알면 돈이 없다고 하더라. 조 목사의 부인 김성혜 한세대 총장이 해외 부동산을 늘리는데 교회 현금을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국에서 국민청회를 통해서 돈을 통해로 1년에 보내는 예산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그때 일본에 있는 일본 선교회 통해서 나머지 돈 좀 오고 누구 나가기만 하면 그 뭐 만 불 밑에는 가지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9,000불, 9,800불 이런 식으로 그 김 총장 측근들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가지고 나가고 그랬죠. 보유 부동산의 약 80%는 조용기 목사의 부인 김성혜 씨가 미국에 머물렀던 2001년 이후 집중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재산의 거의 소유자라고 보면 돼요. 우리 한국은 학교 법인은 사고팔고 안 되잖아요. 네. 미국은 사고팔고 안 돼도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갑자기 부동산을 막 늘리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1년 재정 수입은 약 1200에서 1800억 정도라고 합니다.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교회 업무를 맡고 있는 장로들도 잘 모른다고 합니다. 당회장하고 재정을 아마 재정일도 모를 겁니다. 아마 경리국장 정도가 알 겁니다. 한 두 명입니다. 예, 그 이상 아는 것은 없어요. 순복음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한 대형 교회에서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교회 장부와 통장 거래 내역이 공개됐다. 3년간 교회 돈 약 32억 원이 용처가 불분명하게 쓰였지만 아무도 몰랐다. 288회에 걸쳐서 32억 6천만 원이라는 돈을 장로, 당회, 재정 이런 모든 그 분야에 있는 사람 모르게 썼다는 거는 그 자체가 횡령이거든요. 지난 2일 법원은 담임 목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교회를 개척한 목사라 할지라도 교회 헌금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이었다. 이번 구제역 파동으로 살처분된 돼지와 소는 약 342만 마리. 돼지의 경우 안락사 약물이 부족해 생매장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못 안아놓고 주사 다 찔러가지고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구상, 구상, 구상 가면서 넘어가더라고요. 소가 소들이 봉사활동 하시는 분, 공무원분들이 다 울었어요. 그걸 보고 저 일주일도 안 된 송아지가 죽을 때 지 어미가 찾아가서 그 어미를 저승으로 죽더라니까요. 얼굴 흥연 해산터뜨시고 피는 줄줄 흘리는 소가 안 죽으러 갖다 망치고 나를 죽이러 가고 이게 완전히 악마의 그 시험하게 아니라 지난해 11월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전라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산됐다. 전체 가축의 4분의 1이 땅에 묻혔다. 살처분의 후유증은 컸다. 핏물이 돼지 썩은 물. 전국 4천여 개 매몰지 일부에서 악취를 동반한 침출수가 쏟아져 나왔다. 그러니까 돼지 기름이 녹아내린 기름이 나왔다고 보면 돼지 삼겹살 구워 먹고 나서 식으면은 허연 기름이 뜨잖아요. 예, 예. 그런 경우잖아요. 구제역 발생 1년. 안동의 축산농민 조주동 씨를 다시 찾았다. 구제역 파동 이후 텅 비었던 축사에 다시 활기가 돌았다. 조 씨는 한 달 전 2차 보상을 받고 한우 50마리를 새로 입식했다고 한다. 자동화 시설 사료가 자연적으로 내려 대방으로 땡겨 자동적으로 내려오도록 만듭니다. 네. 시설을 새로 이제 해가지고 한번 또 한번 재기를 한번 해보면 싶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제역의 상처를 털고 다시 한번 출발선에 섰지만 축산농들은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맞고 있다. 여러 가지 주위에서 안 도와줘요. 정부의 여러 가지 FTA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실정 속값 하락, 구제역 파동 이후에는 참 축산 농가는 지금 글자 그대로 뭐 참 죽을 지경이죠 뭐. 올가을 전국을 뒤흔들었던 영화 도가니, 비리수첩은 지난 2005년 인화학교 문제를 최초로 보도했다. 교직원의 눈을 피해 한밤중에 목격자를 만났습니다. 아픈 모습으로 어기적거리며 걸어와서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안경 낀 남자가 성폭행을 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살금살금 걸어가서 몰래 보니까 선생님이 그 여학생을 안고 엉덩이를 만지고 뽀뽀를 하고 성폭행을 했습니다. 2003년 또 한 학생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송량은 이사장의 아들인 행정실장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합니다. 사무실 안에서 둘이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문을 잠그더니 뒤에서 꽉 껴안고 키스를 하고 혀를 빨았습니다. 이 따로 꺼내주고 하는 것은 그건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다정다감이 병이라면 병이랄까 항상
그 사람이 좀 굶주려 있고. 교직원들의 범죄는 수년간 학교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2005년 당시 재단의 이사장은 설립자 김모 씨, 성폭행 가해자인 두 아들은 교장과 행정실장이었고 나머지 재단의 요직에도 친인척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부딪히는 게 벽이었고요. 아무리 떠들고 외쳐도 대꾸 하나 안 하고 문 하나 열어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지난 11월 인화학교는 폐쇄됐다. 우석법인이 그동안 엄청난 무리를 빚었고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최종적으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게 됐습니다. 도가니를 계기로 공익이사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여론이 거세졌다. 여야도 한 목소리로 법안 개정을 촉구했다. 그러나 국회는 마비됐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인화학교 학생들에게도 변화가 생겼다. 내일이면 인화학교 학생들의 자립을 위해 지난 2년간 준비해온 홀더카페가 문을 연다. 학생들은 바리스타로 일하며 자립의 꿈을 키워갈 것이다. 청각장애를 가진 청년들이 이 작은 공간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고 카페 이름처럼 한 인간으로 또 청년으로 자신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는 터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건 잘 안 되더라고요. 지난 11월 30일 12.6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디도스 공격한 용의자가 체포됐다. 목적은 선관위 홈페이지를 다운시키기 위해서 한 거는 틀림없는 거죠. 세 명이 이제 우선 먼저 검거가 됐고요. 이 세 명의 이제 조사를 통해서 그 위에 상선인 이제 공 씨가 나오게 된 겁니다. 디도스 공격을 지시한 공모 씨는 당시 한나라당 홍보기획본부장이었던 최구식 의원의 비서였다. 저는 사건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은 것처럼 황당한 심정입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의 전초전이었던 서울시장 선거. 548개의 투표소가 이번 선거 때 변경됐다. 선거 당일 시민들은 혼란을 겪었다. 관공서도 아닌 이런 뭐 개인 빌딩의 지하 주차장 뭐 어머니들이 좀 몇 분 계셨는데 왜 여기에서 투표하냐고 투표소라고 알려주는 건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붙여놓은 거 외에는 없었어요. 신 씨는 투표소를 찾기 위해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투표소 찾기 눌러가지고 서울시 뭐 동작구 상도동 이렇게 넣으면 상도 2동 뭐 넣으면 거기에서 안 넘어가지더라고요 계속. 오전 7시 때 평균 투표를 비교해보면 지난 재보궐선거가 0.2% 하락했습니다. 동대문구의 경우 가장 큰 폭인 2.9%가 줄었습니다. 공모 씨의 계좌, 통화 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으나 현재까지는 배후 인물의 존재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디도스 공격 전날 공 씨가 박희태 국회의장의 비서 김모 씨,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의 비서 출신인 박모 청와대 행정관과 만났던 것으로 밝혀졌지만 경찰은 무슨 이유인지 단독 범행으로 결론졌다. 박희태 국회의장 비서와 피의자들 사이에 수상한 돈 거래가 드러나면서 디도스 공격 의혹은 청와대까지 확산되고 있다. 2011년 대기업들은 사상 최고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올 연말 사상 최대의 승진 잔치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졌습니다.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자신을 하층민으로 여기며 열의 여섯은 아무리 노력해도 신분 상승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왜 서민들은 자꾸 힘들어지는 걸까요? 은행을 믿고 돈을 맡겼던 예금자들이 날벼락을 맞았다.
400번 이후는 매일 오시면, 매일 오시면. 어떤 분들이 뭐였든지 하루 전날에 법정하고 다 돈을 다 빼줬다면서. 예? 우리 서민들은 보수장이 뭐합니까? 하루에 3천원, 4천원 벌어가지고 36년 식당 생활했어요, 내가. 그걸 모아가지고 먹을 거 못 먹고 300원짜리 양말 하나 못 사 신고 내가 통청 재산이요, 그래, 재산. 예? 그게 피눈물 나는 돈이지. 그게 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피눈물 나는. 피라, 피. 예금자들의 피 같은 돈이 저축은행 경영진과 대주주들의 사금고로 쓰였다. 해발 900m의 울주 백운산. 목장을 비롯해 정상 부근까지 약 310만 제곱미터, 즉 95만 평의 골프장을 건설하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백운산 자락에 살아온 주민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업이었다고 합니다. 골프장 그래도 그런데 어느 정도 그 뭐 땅이 좀 평도가 낮다든지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낭떠러지밖에 뭐 쑥 올랐다 쑥 내려갔다가 그 무슨 골프장은. 부지 매입 등 이 사업에 든 880억 원은 부산저축은행이 대출해 주었습니다. 사시는데 가보시고 있는 하셨어요? 아, 땅도 모르셨어요. 우리는 부산저축은행 그룹 내부에 비밀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형태로 대출을 해준 업체 임원들이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이나 대주주와 어떤 관계인지 기록해 놓은 문건입니다. 은행은 친인척과 지인들의 명의로 100여 개의 특수목적법인을 운영하며 수조 원의 고객 예금을 사업성이 불확실한 개발 사업에 쏟아부었다. 그래서 만약에 잘 되면 이런 고위험 투자를 했는데 잘 되면 자기들이 가져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안 되면 은행에서 부담한다는 겁니다. 은행은 누굽니까? 대다수 예금자들이 낸 돈이죠. 그러면 잘 되면 내가 먹고 안 되면 남이 부담하니까 내가 고위험으로 가자. 밑져봐야도 번듭니다. 이런 심정이 아닌가. 일종의 범죄죠. 예. 그거는 뭐 저 뭐 도덕성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범죄입니다. 범죄. 지금까지 드러난 금융비리 액수만 9조 원대. 경영진과 대주주는 물론 불법 행위를 눈감아준 금융감독기관 관계자와 돈을 받고 뒤를 봐준 정관계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 기소됐다. 부산저축은행은 지난달 30일 예금보험공사가 전액 출자한 예솔저축은행으로 간판을 바꿔달고 영업을 개시했다. 5천만 원 미만 예금자들은 전액을 다시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5천만 원 초과 예금자들은 우선 초과분의 8% 정도만 돌려받게 된다. 그동안의 금융기관 전국적으로 파산 절차를 진행해서 회수했던 회수율은 한 50%가 넘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좀 더 많은 회수를 할 수 있게끔 되지 않을까.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었다. 할머니는 평생 모은 돈 1억 3천만 원을 영업정지 4일 전에 은행에 넣었다. 전 재산이자 아들의 결혼 자금이었다.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뭐라고 말을 하늘이나 하고 땅이나 하지 아무도 내 속을 모릅니다. 내가 하고 사는 건 몰라요. 우리는 꼭 내가 서울은 우리 꼭 저거 결혼을 시키려 했는데 일이 돼버리니까 살기가 싫어. 살기가 싫어. 저축은행 한편에서는 예금 피해자 80여 명이 200여일째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이달 말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과연 대주주 임원들은 뭘 느끼겠습니까? 아, 은행은 은행의 돈은 우리 상한코처럼 멋대로 해로 정부에 노비만 잘하면 되는구나.
저는 그 돈보다 더 중요한 거는 대주주 이분들이 더 강도지소에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날개를 달아줬다는데 저는 그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되었고 이제는 정말 코앞에 돈이 없어서 재적을 당해야 하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현장을 전전하며 학교로 돌아올 날만을 기다리고 있을 학생들에 대해서 책임 있게 대책 방안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뉴질랜드 남섬의 크라이스트 처치 CSM 칼리지라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에는 매년 500여 명의 여주대학 학생들이 학점 교류를 위해 연수를 옵니다. 연수 기간은 2개월, 영어 회화와 함께 골프와 승마 등을 배운다고 합니다. 한국에 안 가면 잘 말 안 하고 안 가면 졸업이 안 돼요. 네? 그럼 돈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뉴질랜드에 CSMC를 세운 사람은 한국인 홍석보 씨입니다. 홍석보 씨는 여주대학을 소유한 동신교육재단의 이사이기도 합니다. 여주대학은 수업료중 일부를 뉴질랜드 CSM 컬리지에 보내고 나머지는 홍석보 씨의 개인 계좌로 직접 송금했습니다. 교비로 지원되는 학교 법인카드가 부적절한 곳에 사용되는 일도 있었다. 한 유흥업소에서도 법인카드가 결제됐다. 이 유흥업소에는 여러 명의 접대부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2차로 불리는 성매매도 한다고 합니다. 전체 직원이 137명인 여주대학의 법인카드는 187개였다. 2,900만 원. 2,900만 원. 제가요? 예. 그 당시에 하여간 제가 또 지역적으로는 경기도 네. 그 산학협회 단장, 처단장 협의회 총무를 봤어요. 네. 부회장들, 임원들 남아가지고 이제 그 애프터로 거기서 간단하게 행정하고 이랬을 때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립대에 반값 등록금을 발표했다. 최초로 이루어진다는 선례를 저는 만들면 이것이 어떤 전국적 파급 효과를 가지지 않을까. 서울시립대학교의 반값 등록금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약이었다. 반값 등록금이 실현되면 시립대 학생들은 당장 내년부터 1년에 230여만 원만 내면 된다. 지금 당장 내 스펙을 쌓는 게 더 급하고 그것이 당장 내 미래에 직접적인 변화를 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고 뭐 며칠 안 돼서 이제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을 발표하면서 서울시립대 학생들도 그렇고
다른 대학생들도 아 투표하면 아 정치가 바뀌면 아 내 삶도 바뀔 수 있겠구나. KT 전직 관리자가 직원들의 퇴직을 조용하기 위해 회사에서 인력 퇴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폭로했다. 2007년 2월 중순 무렵에 충주지사 경영혁신팀장이 사내 메신저로 부진 인력 퇴출 관리 방안이라는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이것이 최근에 공개된 KT 충주지사의 부진 인력 퇴출 문건입니다. 지사장에 와서 하는 얘기가 음주를 시켜갖고 잔뜩 먹겠고 운전하게 해서 신고를 하라.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일단 음주 운전에 걸리면은 그게 처벌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 직장에서도 이런 사람을 자르기 아주 쉽잖아요. 114 안내원으로 일했던 김 씨는 인터넷과 전화 연결을 위해 전봇대를 타는 업무로 전환됐다. 고소공포증이 있는 김 씨는 사다리를 타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다리 떨려가 못 올라간다니까. 나는 이거. 진짜 이거 사다리 타려면 예, 그러니까 나는 못 올라간다니까요. 잠을 잘 못 자요. 계속 그 전봇대를 안고 전봇대하고 같이 넘어지는 꿈. 막 시달리던 꿈, 그 전봇대에 올라가서 발발발 떨고 못 내려와가지고 동료들이 끄집어 내려주던 그런 꿈. KT는 퇴직을 거부하던 김 씨를 울릉도로 발령냈다. 사택조차 주지 않았다고 한다. 엄마를 짐을 그 풀어놓고 저는 올라가 했는데 방을 구하니까 아무리 이틀 동안 댕기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울더라고요. 아드님이 마음이 아파서? 울면서 가대요. 뭐라고 했어? 이러다가 엄마 이러다가 죽음을 했잖아. KT 춘천지사에 다니던 최 씨는 작년 9월에 투신의 목숨을 끊었다. 행정 업무에서 영업직으로 발령이 났고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명예퇴직을 권유받았다고 한다. 10개월 후 그의 아내도 남편의 뒤를 따랐다. 아무 없어도 끝까지 나하고 같이 가서 그랬는데 이렇게 있으면 혼자 애들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고 언니가 꼭 옆에 있어야 된다고 늘 그랬는데 쌍용자동차의 대규모 정리해고와 파업사태 그 후 2년이 흘렀다.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봐봐 이게 다 나는 영배 씨의 집안 곳곳에는 라면과 생수 등이 포장된 채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방과 거실에는 여러 대의 컴퓨터와 카메라가 복잡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파업 당시 공장에서 주방일을 했다는 영배 씨. 냉장고에는 직접 만든 비상식품이 있습니다. 밥이야. 밥과 이렇게 햄을 이렇게 썰어가지고 전투식량이네. 지난 2년간 14명의 근로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스트레스성 질환으로 돌연사했다. 남편은 해고된 지 1년이 되던 지난해 7월. 불면에 시달릴 때마다 처방받아뒀던 신경안정제를 한꺼번에 복용했습니다. 아, 이제 끝이다. 이러더라고요. 이제 끝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래서 나와보니까 이제 약봉지가 있었다. 편지도 한번 썼어요. 미안하다는 이야기죠. 미안하다. 쌍용자동차는 정리해고 대신 무급휴직과 희망퇴직 그리고 영업직 전환을 약속했다. 2년 반이 지났지만 무급휴직자 복직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 2년 동안 이들은 사회로부터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들의 절망적인 생존과 잇따른 죽음을 외면해왔습니다. 국민들
사람들이야. 너 죽지도 않아. 이잖아. 왜 이러는 거야? 도무지 말해봐. 말합니다. 세상에 이런 놈 어딨어. 지난 4월 PD수첩의 쌍용자동차 방송 이후 또다시 5명의 근로자와 가족들이 세상을 떠났다. 누구보다도 살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었다. 2009년 쌍용자동차의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 이후 지금까지 모두 19명이 목숨을 잃었다. 큰 소리 소리하지 마십시오. 국회의원들 외쳐보겠습니다. 지난 7일 쌍용자동차 평택 공장 앞에 무급 휴직자와 정리 해고자들을 위한 희망 텐트가 설치됐다. 그러나 희망 텐트는 하루 만에 철거됐고 철거를 막아선 노동자 3명이 연행됐다. 여러분의 집회는 어제 20시간씩으로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설치하신 텐트는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대로 무립니다. 20번째 죽음을 막기 위해 사회적 합의 속에 맺어진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오늘도 공장 앞에 희망 텐트를 세웠다. 희망이 보여서 하는 게 아니라 희망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고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그래도 희망을 놓지 않고 가겠다. 네. 그런 마음. 프로테스터, 시위자가 미국 타임즈 선정 2011년 올해의 인물로 선정됐습니다. 아랍의 봄으로 시작해 점령하라로 이어진 올 한 해, 변화를 이끈 건 시민들이었습니다. 권력과 부를 독점한 상위 1%에 대항해서 우리는 99%다를 외쳤습니다. 성난 시민들의 함성으로 지구촌은 요동쳤습니다. 성난 시민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다. 아프리카에서 중동, 그리고 유럽과 미국까지 세계 각국의 시민들은 탐욕스런 상위 1%에 분노하며 거리를 점령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2011년, 올해의 화두는 공정사회와 동반 성장이었다. 성숙한 세계 국가를 위해서는 대내적으로 성숙해져야 합니다. 공정한 사회야말로 이를 위한 요건입니다.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지난 3년간 공공기관 185곳에 정권 관련 인사 306명이 임명된 것으로 PD수첩 분석 결과 드러났다. 공정사회를 내세운 2011년에도 낙하산 인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나중에 알으니까 뭐 인재 리스트에가 다 올렸다고 그럽니다. 인재 리스트요? 아니 어디 갈 사람들은 뭐 리스트 작성해서 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구예요? 뭐 누가 했겠어요? 뭐 그저 하여튼 선진연대 거기 뭐 저 그 지도부에서 했겠죠. 그 라인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뭐 아무것도 없고. 라인이 아니면은 안 되고. 네.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은 공허한 구호에 그쳤다. 15대 재벌기업들은 최근 4년간 4~5일에 하나씩 그룹 계열사를 늘렸다. 주요 계열사는 총수 일가가 독차지했고 그룹 내 일감을 몰아주면서 초고속으로 성장했다. 대기업 총수 일가 190명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얻은 이익은 무려 9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른바 돈 되는 업종에는 모두 대기업이 진출했다. 대기업들은 순대와 두부 제조업, 문구 도매업 등 주로 중소 상공인들이 해오던 영역에도 들어왔다. 대기업의 진해발식 영업 확장에 문을 닫는 중소기업과 영세 상인들이 속출했다. 여기 일개표인데 지금 2시, 3시 다 됐어요. 3시 다 되면은 지금 이만큼 와줘야 돼요. 이게 뭐 하나가 몇십만 원짜리도 아니고 다 몇만 원짜리예요. 그럼 이 4분의 3은 와줘야 돼요. 4분의 3이 와줘야 되는데 지금 4분의 1밖에 안 돼 있잖아요. 적은 게 오늘 판매한 게. 모시고 나서 5,500원 팔았어요. 아까 3만 원짜리 하나 팔고. 대기업 구매 대행 업체를 끼고 인근 대학에 문구류를 납품하던 이곳은 PD 수첩에 출연해 인터뷰한 직후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한 업체를 상대해서 거래 철수를 하면 정말 온갖 기술정성을 다해서 정말 혼혈의 힘을 다해서 정말 바쳐서 영업을 해도 될까 말까 하는 게 엄청 힘들게 영업을 해서 그런 업체를 다 그런 대기업에서 대기업에서 이렇게 철창을 쳐놔요. 교도소 같이 철창을 쳐놓으면은 그 들어오라 그러면은 저 같은 소기업들 아장아장 걸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꼼짝 못해요. 꽂아갖고 쪽 빨아먹고 더 이상 빨아먹을 거 없으면 버립니다. 그러면 또 다른 소기업들 또 기어 들어갑니다. 지금 그게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봐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대기업을 상대로 한 영세 상인들의 힘겨운 싸움은 올 한 해 곳곳에서 계속됐다. 아무것도 안 남고 그냥 싹 없어지더라고요. 네. 그 전날까지 장사 열심히 하시고 재료 같은 것도 많이 준비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항상 가구나 집기 뭐 젓가락 하나까지 다 들고 간 상태였어요. 2010년도 5월 4일 날 네. 아침 8시경에 강제 철거당합니다. 교묘한 계약 조건을 이용해 상인들을 내쫓는 일도 생겨났다. 4년 전 잠실 롯데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다 리모델링으로 가게 문을 닫게 된 김 씨. GS백화점에 일식집을 열었지만 롯데가 백화점을 인수하고 새로 리모델링을 계획하면서 김 씨는 다시 내쫓길 위기에 놓였다. 롯데한테 5억 3천 들여서 장사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몇 년 안 돼가지고 이렇게 쫓겨나게 되니까 억울한 거죠. 임차인들한테 이렇게 압박을 준다고 들었거든요. 사실입니까? 아, 그런 적 없습니다. 억대를 할 뿐이에요. 정인태 대지 않고 제일 이렇게 그만 보내 제가 보고 설까지 다 해결했어요. 어떻게 정인지만 나쁜 말 상대가 맞아야지. 어떻게 정인지 맞는 말이에요. 9월부터 백화점 외벽 공사가 시작됐다. 5개월 만에 다시 만난 김 씨의 사정은 더욱 절박했다. 리모델링이 시작된 후 손님들의 발길은 뚝 끊겼다. 지난 8월 김 씨는 계약이 해지됐고 강제 집행을 앞두고 있다. 제가 저도 언젠가는 뭐 강제 집행을 당할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표출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진짜 이런 생각 하기도 싫고 너무 끔찍해. 저도 애기 이제 3살밖에 안 됐고요. 지금 너무 예뻐요. 누군가는 한 명은 그래도 이 우월적인 강 앞에서 어떤 식으로든 표출을 해서 당당하게 만약에 아 이 계약은 너무 저희한테 불리해요. 이런 말이라도 한마디 할 수 있게끔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기업들이 사상 최고의 실적을 올린 2011년. 서민들도 함께 따뜻한 겨울을 맞이할 수 없을까? 지난 11월 22일 FTA 비준 동의안이 강행 처리됐다.
올해도 국민들과의 소통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서민들의 고통도 해결되지 않았다. 창피하죠, 한마디로. 그 과정, 그 협상 과정이라든지 또 협상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하안하죠. 그러니까 창피해요, 창피해. 아, 나는 말하라면 수구골통이에요. 전 저 이남에 살자고 해서 나왔는데 나는 무슨 당이라는 건 없습니다. 다만 정치를 잘못하는 거는 전부 소탕해버리고 싶어요. 네. 나라 이거를 만들어 놓는데 늙었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 되겠어요? 반칙과 특권이 아닌 공평하고 올바른 경쟁이 평가받는 사회. 노력한 만큼 결실을 맺는 2012년이 되길 기대해본다.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우리 사회에 대립과 분쟁이 많았습니다. 2012년은 공정하고 건강한 사회, 무엇보다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저희 PD 수첩을 성원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새해 새로운 각오로 찾아뵙겠습니다.